받았던 대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균형 있게 다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감사라고 그러잖아요. 잘해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좀 실망시키면 여지껏 감사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다 볼 수 있는, 그리고 그 누구나 사람은 다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좋은 점만을 더 앞에 전면에 내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감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마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죠. 내가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싫어하는 친구는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. 절대 안 좋아지죠. 그런데 그 감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, 나는 그렇게 저 새끼가 하는 것이 이상한데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. 아주 그 친구하고 왜 저 친구는 이 친구를 좋아할까 한번 좀 생각해보면요, 그 친구가 그 둘은 서로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시작은 예를 들어서 좋았을 때든 또는 그 힘들었을 때든 나는 다 똑같다고 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다는 것인 거니,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나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좋은 거예요. 남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뭐 그냥 흔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돈도 잘 벌고 뭐 몸도 좋고 뭐 가족도 뭐 보니까도 뭐 특별히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인데,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누구나 다 고민거리를 다 안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결혼 생활 하면서 속상하고 그랬던 걸 나 혼자 삼키고 그랬다 생각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. 나는 나 혼자만 그걸 알고 그렇게 지나쳤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. 감사를 쓰면서 그 사람 그 그냥 주변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고마움을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.